개혁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안 하고 있다. 네. 저는 약간 좀 공허했다. 첫째, 개혁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뭐 9월 추석에도 차질이 없도록 어떤 것들을 해놨다. 그 다음에 네. 개혁이에요. 아. 근데 이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불안감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추석 때 다치지 마라. 예. 어? 추석 때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면 네. 진짜 속수무책이다. 방법이 없다. 왜 의사가 없어요? 브리핑 혹시 뭐 보셨죠? 조금 내용을. 네, 보면 보다가 왔는데 네. 제가 이제 보면서 아까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하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뭐랄까요? 스타일? 네, 스타일을 네. 안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 성과 얘기할 적에 저걸 저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네. 내가 이렇게 일을 잘했는데 왜 몰라주냐?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네네네. 근데 그 얘기를 다시 뒤집어 보면 국민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전혀 여분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소통은 네. 자기 자랑 백날 해봤자 이미 인기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싫어하는 이유를 분석해서 그걸 만회하기 위한 설명을 하는 그런 접근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요. 네. 뭐 개혁 얘기는 개혁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안 하고 있다. 그럼 2년 6개월 다 지났는데 이제 앞으로 언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얘기는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약간 좀 공허했다. 네. 뭐 개혁하자는 걸 반대할 리는 없는데 네. 국가적으로 필요한 얘기들이죠. 근데 네. 역시 로드맵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저는 그것이 성공하기 어렵다. 네. 그걸 이미 여당 때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공허해 좀 보였다. 공허한 메시지로 들렸다. 우리 저 김종대 의원님까지 듣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이 개혁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열정도 있는 거고 대통령 의지도 있는 거 다 좋아요. 근데 두 가지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착각. 첫째, 개혁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관계자가 다 참여하고 네. 협력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참여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뭘 이렇게 그 개혁의 적기가 지금 상당히 지났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통합하고 이해관계자들이 협조하기 위한 플랫폼을 까는 작업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가장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예, 둘째는 개혁을 하더라도 안정적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데 더 큰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 무슨 얘기냐? 국방 개혁합니다. 군 구조 개혁하고 AI 국방 4.0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개혁의 와중에 휴전선 안 지킬 겁니까? 개혁의 혼란이 있더라도 유지는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항상의 돼야죠. 어떤 네. 상태가. 그거는 어떤 개혁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의료개혁에서 지금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상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고 또 충북대병원 같은 경우는 국가 핵심 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이에요. 네. 이건 전시 대비해서 유지하는 시설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도 이거는 지속 가능성을 연중 검토하도록 돼 있는 300여 개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왜 일주일에 문을 닫는다는 거 아니야, 지금. 하루 이틀씩. 네. 벌써 2주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확산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 위반이에요. 일단은 이 항상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네네. 개혁인데 지금 이게 흔들리지 않느냐. 이게 국민의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방개혁도 좋고 의료개혁도 좋고 다른 개혁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책임 있게 안정을 유지하고 이런 비상대책으로 우리가 전혀 뭐 9월 추석에도 차질이 없도록 어떤 것들을 해놨다. 그 다음에 네. 개혁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불안감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점들이 개혁을 얘기하더라도 네. 기본이 있는 거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의료개혁, 의료대란이 굉장히 네네네. 큰 뜨거운 화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조정하고 타협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자, 내가 이미 대국민 특별담화 때 다 얘기를 했다.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의사단체와 37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다. 의료개혁은 지금 이미 해외와 비교했을 때 10년 이상 뒤처져 있고 이 증원 숫자 줄이라고 얘기하는 거 말이 근거가 없는 얘기다.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했고 자 그다음에 현장에서 지금 뭐 우리 응급실 뺑뺑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의료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이제 기자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현장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응?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비상 진료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의료진이 헌신적으로 뛰고 있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멈출 수 없다. 의료개혁을 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예. 예. 일단 위원장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뭐 두 분 얘기하시는 건 뭐 다 동감하고요. 이거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게 좀 미흡한 게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네. 도대체 개혁이라고 할 때 어떤 걸 목표로 하는지 그걸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득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에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방향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니 뭐 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목표와 내용이라는 구체적인 네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을 이제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데는 좀 실패하고 있지 않나요? 미흡하다. 예예. 그 의료 대란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현실 인식은 어떻다고 보세요? 그건 굉장히 좀 대통령실이 잘못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이렇게 같은 목소리를 내주실 줄 몰랐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네. 제가 지금 다리 쫄뚝거리는 게 네. 이 철심 빼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맞다. 제가 최근에 병원을 다녀왔잖아요. 예, 종합병원을 다녀와서 그걸 수술을 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모난 바퀴에 자전거가 굴러가는데 하여튼 굴러는 간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게 희한하다고 하여튼. 네.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인데 네. 어찌어찌 꾸역꾸역 되고는 있으나 이거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는 뭐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추석 때 다치지 마라. 예. 추석 때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면 네. 진짜 속수무책이다. 방법이 없다. 왜 의사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다치고 싶다고 다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치기 싫지다. 지금 조심해라 이런 뜻이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렇게 아니 저는 사실은 네. 이래요. 의대 증원 전 찬성이에요. 네. 사실 좀 의사가 부족한 그런 전공 분야도 많고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소외 지역 가면 특히 의료 이 혜택이 워낙 의사들이 없으니까. 네네네. 주로 도시와 또 특정 이 분야의 의사들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는 사실 네.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해결하자고 하는 방향은 저는 동의하는데 당장 이게 지금 국민들은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언제까지 참으라고 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저렇게 기싸움을 하면 언젠가 의사들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지. 만약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없어졌잖아요. 네, 네. 의사 자기 직업까지 그만두겠다고 하는 정도의 강한 스탠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 개혁 자체를 방향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 어떻게든 의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당장의 국민의 고통은 덜어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협의를 해야지. 그냥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니네 언제 무릎 꿇나 보자는 식으로 버티면 이거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의사들도 환자의 건강을 볼모로 싸우고 있고 네. 정권도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또 싸우고 있고 네. 피해는 국민만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는 네. 오늘 정도의 기자회견에서는 원칙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대란을 지금 의료 사실 붕괴된 거예요. 뭐 의료 대란이 올 것이다. 이미 대란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저 수술을 못 받아서 20군데를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전화로. 예. 그 정도 영향력 있는 분도 병원을 못 구하는데 일반 서민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해법을 네. 개혁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개혁도 하면서 네네. 당장의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대통령이 네.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 원칙론만 네. 얘기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해요, 그걸. 근데 의료 대 네. 의사 수 늘리고 뭐 이렇게 급격하게 늘리는 건 저는 뭐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이라고 선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의사를 늘리고 싶어 했죠. 네. 아니 저는 뭐 이것이 의사 수를 늘려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료하고 필수의료를 망가진 것은 저는 뭐 다른 근본 원인도 있겠지만 네. 가까운 원인을 찾자면은 그 뭐야 김대중 대통령 때 이 지역 규제 네. 뭐라고 합니까? 저 3차 병원으로 가는 거 지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 걸 그걸 풀었잖아요. 네.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의료보험 확대 정책을 펴면서 네.
막 마구잡이로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보험 건강보험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이게 골병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료하고 필수의료를 풀려면 사람들이 의사들이 네. 그게 행동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유도해서 해야 돼요. 지금 뭐 장롱면허 갖고 있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지역 제한 풀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좀 큰 병에 걸렸을 때 3차 의료기관 뭐 이런 데 갈 때 원래 지역에 각 있는 지역 데만 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다 처리 1차, 2차, 3차로 가요. 푸니까 전국에서 다 지금 서울로 올라간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전부 서울로 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그 아무리 무슨 뭐 숟가락 올리고 별짓을 다 해본들 네. 누가 저기 충북대 병원을 가냐고요. 안 가죠. 금방 택시 타고 자동차 타고 서울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가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충북대 병원도 문 닫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아마 연말 가면은 적자 병원으로 전락하는 병원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병 의사 그래서 아무리 뭐 그 정도 해 가지고 네. 뭐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다? 그 지역 의료 살리는 거하고 필수 의료가 만약에 그게 개혁의 그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면 네. 그 해결책을 찾는 건 의사정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저 김종대 의원께서는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이런 뭐 의사분들의 뭐 파업이든 진료 거부든 이런 게 충분히 예상은 됐던 일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그럼 그 예상이 어느 정도 됐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미리 마련을 좀 하고 나서 뭘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비판도 있던데. 예상을 예상한 대로 저기 현실이 안 나왔을 때 네. 그때 이제 비상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제일 예상이 달랐던 게 어느 대목입니까? 전공의가 안 돌아온 거예요. 예. 전공의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이거 일시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기 그 전공의들이 뭐 불법적으로 이렇게 저 이탈하고 그러지만은 네. 다 돌아오게 돼 있다고 이걸 가정으로 해서 대책을 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90%가 떠났어요. 네. 내년에도 안 돌아온대요. 이게 지금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그러면은 예상한 거하고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지는데 네. 이거는 분명히 예상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정부가 여기에서 어떤 이럴 경우를 예상해서 다른 대책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여기서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고 네. 이거는 단기적인 문제고 지금 9월이면 이제 수능 시즌이 들어갑니다. 이제 수시 다 원서 쓰고 이럴 시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대 정원 첫 번째 이 수시가 진행이 되고 예. 수능이 진행이 되고 이런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의대 정원에 관한 문제는 이제 그때 가선 수습이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의대 교수들이 얘기하는 건 현장 의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의사 양성 체계 이 교육 체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 이거 가르칠 수가 없다. 이 가르칠 수가 네.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대량 유급 휴직 사태가 나타난다는 게 그분들의 하소연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것도 예상에 다른 거 아니야. 2천 명을 늘린다고 할 때는 교육 현장에서 서로 받으려고 그런다. 자기 대학 의사 의과대학 정원 늘리려고 했다. 이게 기본 과정으로 해서 된 건데 막상 까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 이게 저기 뭐냐 지금 수용 가능하지가 않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도 정책의 비현실적인 가정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가정 자체가 잘못됐을 때는 그걸 수정해서 조금 어떤 목표를 유연하게 갈 수 있는 여러 어떤 그 정책의 유연성이 담보가 돼야지. 네.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저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목표 지상주의예요. 목표가 이렇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현실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